점을 보러 가보신 분들, 그냥 내가 신기가 없이 몸주나 조상가물이나 신가물이나 신기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말에 좀 잘 속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무당이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가 신기가 좀 있다. 내가 몸주를 모셔야 된다. 신기가 있어서 무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정도의 내가 신기가 있고 점도 가끔 보는 것 같고 내가 어느 때 뭐 또 사주나 타로 같은 것도 배워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러신 분들도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점을 보러 갔대요.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을 보고 있는 무당 선생님이 자기는 천신줄 무당이고 자기는 천신줄 무당인데 너가 점을 보니까 니네 집은 조상님이 높은 조상님이라서 그냥 일반적인 조상만 모시는 조상줄 무당한테 가서 조상을 푸는 구슬 하면은 덕을 못 본다, 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여러분이 좀 곰곰이 생각해. 아직도 이런 말, 자기는 천신 무당이고 천신줄 무당인데 근데 분명히 그런데 내가 천신줄 무당이야. 내가 천신줄 무당인데 너 점을 보니까 너가 높은 천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이 천신을 풀어야 돼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구슬 안 하겠죠. 당연히 구슬 안 하겠죠. 여러분들이 무당이 아니라 일반인이든 뭐든 누구든 신기가 0.01%로 없든 신기가 99%로 있어서 무당을 할 수 있을 만큼은 안 되더라도 무당집에 자주 가보시는 분들도 어떤 분도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든 절을 열심히 다녔든 천주교를 다녔든 내 무당집에 생전하고 한 번도 안 가본 분이든 무당집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달고 다르신 분도 무당한테 구슬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구슬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무당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는 천신줄이 너를 못 살게 하니까 너 천신을 좀 풀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99.9%는 미친년이다 있어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당들이 주로 여러분들에게 구슬 권할 때는 조상을 풀어야 된다고 조상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안 먹히니까 나는 천신줄인데 네 조상을 왜 나가 천신줄은 내가 풀어야 되면 천신이 내가 푸는 네 조상은 높은 조상이다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해. 그러면은 여러분의 조상님이 도대체 어떤 조상이 있길 여러분의 조상은 높은 조상일까? 어떤 조상이면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상님이 높은 조상이면 여러분의 조상님이 천신이란 얘기야. 천신이 됐다는 얘기야. 천신 줄조상이 아니야. 어떤 조상이 높은 조상이야. 아니면 여러분의 조상님이 높은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이해한 이 선생은 여러분의 조상님이 살아서 국회의원을 했어? 정치가를 했어? 장관을 했어? 판사를 했어? 검사를 했어? 이러면 높은 조상이에요? 아니면은 삼성 이재용이나 삼성이나 현대 정주영이나 효성그룹이나 이렇게 대그룹의 대기업의 재벌집 아들딸이라서 재벌집 재벌처럼 살아서 돈이 많아서 높은 조상이야? 아니면은 여러분의 조상이 죽어서 저 하늘에 승천해서 거기서 뭐 돌을 닦고 뭐 공부를 해서 그래서 높은 조상이 돼서 도대체 어떤 조상이 높은 조상이야? 어떤 조상이 높은 조상이야? 그러면은 이 최소한 이 무당이 돼서 조상줄 무당이 됐어도 이 무당이 된 이 무당은 이 높은 조상 하나도 풀어줄 수 없는 조상을 모시고 무당 노릇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무당이 개뻥을 치고 있다 개소리라고 또 금방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로 막연하게 맞아 우리 조상은 높은 조상이야. 아니 그러면은 내 조상이 다 높지. 내 조상은 나보다 높잖아.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가 높지. 이 조상의 높낮이. 조상의 높낮이는 개똥이네 조상하고 소똥이네 조상하고 비교해서 높낮이를 따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대통령집 조상이나 저 서울역 노숙자 조상이나 죽은 조상들이 누가 더 높은 조상이라고 비교할 거야. 그럼 경찰서장 하는 조상은 죽어서도 경찰서장이고
저 농사짓던 할아버지 조상은 죽어서도 농사짓던 할아버지야. 그러면은 내 조상은 죽어서도 경찰서장 하던 조상이고 검사하던 조상이 와서 너 잡아갈 거야, 너 수사할 거야 그러면은 네 아이고 잘못했어요 끌려가나. 아이고 이런 말하는 이런 무당들이 도대체 자기들이 뭔 말하는지 알아듣구나. 지가 무슨 말을 씨부리는지 알기나 하고 씨부리냐. 이런 말에 속으면은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조상의 높낮이는 따로 있지 않아요. 내 집안에서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윗대 할아버지냐, 아랫대 할아버지냐.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아래고,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위야. 그래서 옆집 아저씨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슬하면은 내 조상이 오지. 옆집 아저씨가 같이 와서 굿하지 않잖아. 구슬하면은 이 무당, 내 천신칠 무당이 자기는 그러면은 옥황상제가 와서 내 높은 조상 풀어주나? 누가 높은 조상인데? 지는 천신이 무슨 천신인데? 어떤 천? 혹시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그럼 네가 말하는 천신이라는, 네가 모시고 있던 천신이라는 신은 누구냐 한번 물어보세요. 옥황상제냐? 병마신장이냐? 장군님이냐? 군웅이냐? 그러면 그 장군이나 군웅이 왜 할 일 없어서 우리 조상을 풀어주냐? 그래도 내 조상은 무당이, 조상을 모시고 있는 무당이 풀어줘야지 내 조상의 아픔도 서러움도 고통도 이해하죠. 그 조상을 무당 모신 무당이 조상을 풀어줘야지 조상이 잘 풀리지, 천신을 모신 무당이 조상을 어떻게 풀어. 천신을 모셨다가 하는 무당들은 조상의 느낌을 모르니까 그래요. 지가 지 조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조상을 풀어. 더군다나 이 집 조상은 높은 조상이라며. 높은 조상인데 지가 조상을 알지도 못하고 천신 찾는 무당이 어떻게 남의 조상을 풀어주냐고요. 여러분들 이런 말에 속으면은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